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산업이 떠오르는가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나 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대기업도 많지만 그래도 광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자 주력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경기 불황으로 일부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 광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산업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광주메일TV가 지역 CEO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광주 광산업 대표자 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박인철 글로벌 광통신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박 회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 광주 광산업 대표자 협의회 회장님을 취임하셨는데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가 중책을 맡게 돼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 광주 광산업 대표자 협의회는 한 15년간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 또 선후배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광산업이 아마 잘 될 거라 믿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광산업 가장 최근의 현안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광통신을 줄여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통신을 있고 그다음에 LED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광융복합 의료나 광의료나 광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통신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12년까지 5개년 동안 인터넷을 보급을 위해서 국가가 힘쓰고 있고 지금은 각 가정의 기가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이제부터 광산업을, FTTH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등 모든 전 세계가 이제부터 이제 이 산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광산업으로 봤을 때는 2007년부터 12년까지는 국내 수요가 많았고 그러면서 지금 2015년부터는 해외 수요가 좀 늘었고 그 사이에 12년부터 15년 사이에 약간의 회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국내의 수요보다는 한정적인 국내의 수요보다는 해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 쪽에 눈을 돌려야 되고 지금 투자도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 해외 시장을 마켓을 할 경우에 기술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 같은데 광주에 있는 광산업체 기술력은 어떤 수준이신가요? 지금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2000년대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고 그러므로서 광주 광산업은 그 세계에서도 없는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광주만이 유일하게 집재가 돼 있고 모든 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원부터 고등광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또 광산업진흥회, 앱들이 생산기술연구원, 뭐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모든 기관들이 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조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나라의 광주, 전 세계에서도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광주에 있는 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기관으로부터도 많이 받아서 기술력은 세계에서 한두 군 정도 손꼽을 정도로 기술력이 월등합니다. 우리 광산업 업체들 내부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해외시장 진출하는데 일부 조금 적지 않은 손실이 좀 예상된다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런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과당 경쟁을 했을 때 일부 업체들끼리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해외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체들하고의 경쟁은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서로 서로 협력해서 공동 마케팅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업체. 예. 최근 이렇게 보면은 광주시와 우리 광주광산업진흥회나 또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관계가 조금 껄끄럽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업의 지역 발전에, 기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광주시의 노력이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한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광주시와 관계 설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광산업은 광통신 분야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 연계해서 또 많은 일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광주시의 도움을 아직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 많은 이런 사업들로 하여금 한 발자국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광산업의 리네상스를 한번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또 나름대로 갖고 계신 어떤 보관 이런 좀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광주 광산업은 광통신 분야의 이런 LED나 이런 산업들은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가까운 일본에 5년 정도 앞서 있고,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가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융복합 제품을 개발해낼 수가 있고, 이런 산업들을 이거를 광의료나 광센서나 자동차나 IoT 쪽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광통신, 광주의 대표적인 이제 광통신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글로벌 광통신 어떤 회사입니까? 예. 광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여 개국에 수출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작년에는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고, 올해는 2,000만 불을 수출탑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000만 불 이렇게 계속 수출을 할 기업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광 통신 기술이죠.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광 부품, 그다음에 광 센서, 광 의료나 향후에는 광 센서 쪽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37억을 했고 올해는 500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수준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내놔도 경쟁력이 충분한 그런 수준이신가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광 센서나 이런 광 부품들은 세계에서도 없는 기술이고 독보적인 기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통신 업체들이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나 지금 자동차나 IoT, 좀 요즘에 뜨고 있는 IoT에 접목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광산업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광주 광산업의 기술이 원천 기술이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들을 리딩을 해가면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철저하게 해외 마케팅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현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지화라는 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업체를 소개했다 그러면은 이걸 벗어나서 이제 현지에 법인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현지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건을, 옛날 전에는 물건만, 기술만 팔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부터는 현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물건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므로서 매출이, 거기에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국내에 있는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그쪽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보셔야지, 공장을 이전한다고는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저희도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지만은,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의 70%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국내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광주 광산업 대표자 협의회에 취임한 박인철 글로벌 광통신 대표이사를 모시고 광주 광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 회장님의 말씀처럼 광주 광산업이 다시 한번 비상해서 광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